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. 한 어느 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? 만족할 만큼. 아. 항상 만족이 안 돼서. 남자친구 따로 나한테 연락해요. 아니 방송으로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말입니다. 목이 마른 게 있고 배가 고픈 게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. 제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면 알아주고 받아주기는 하지만 먼저 표현하는 일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? 또는 내가 왜 좋아? 어떤 부분이 좋아? 이건 검찰 아닌가요? 수사관님이신데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예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서로 답답합니다. 이 부분이 저희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어디 계세요? 수사관님?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? 남자친구. 아, 남자친구랑? 교제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? 2년 정도 됐어요. 그러면 남자친구는 지금 막 호르몬이 막 계속 나오는 때예요? 아니면 좀 정점치고 좀 떨어지고 있는 때예요? 어떤 것 같아요? 솔직히. 아, 계속 나오고 있는 때예요?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한 어느 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? 만족할 만큼 해줬으면 하는데. 아, 그래요? 항상 만족이 안 돼서. 남자친구 따로 나한테 연락해요. 아니 방송으로 하긴 좀 그렇고 따로.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런 애정 표현에 대해서 보통 요구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?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더 많이. 살짝 더 많이? 살짝? 네. 근데 예를 들어, 자 이런 걸 한번. 우리가 말입니다. 목이 마른 게 있고 배가 고픈 게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되게 목말라요. 근데 배고픈 줄 알고 음식을 더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더 목마르겠죠? 아니면 배가 고파. 근데 목마른 줄 알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. 이래도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목한 과정을 보고 싶어요. 아니면 화목한 과정에서 엄마나 아빠의 인정이나 안정감을 받고 싶어요. 근데 그걸 충분히 받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보통의 여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애정보다 조금 더 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목말랐으니까 그걸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받고 싶어 할 때도 있거든요. 우리 여성분이 보기에는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충분하게 정서적인 모유 수유가 됐는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안의 분위기나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인정이나 친밀감이나 그건 좀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엄마 아빠가 되게 좋은 집이 있어요. 엄마 아빠가 되게 인격적이고 좋고 그러면은 이 여성분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기준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. 엄마 아빠가 나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두 분의 사이가 좋고 그러면 나의 평균은 보통 사람보다 되게 높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. 그냥 내가 어렸을 적부터 쭉 봤던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, 당연히.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어떤 것 같아요? 맞는 것 같아요. 아, 두 번째 이유예요? 네. 그럼 남자친구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고. 남자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게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? 아니면 우리 남자친구가 그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? 지금 도파민도 나오고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지칠 수는 있거든요.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지칠 수는 있잖아요. 이게 장기간 되면 지쳐요.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우리 남자친구가 보통 남자보다 조금 표현을 덜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보통 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여자친구의 니즈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? 솔직히 어때요? 이거는 술 먹고 얘기하거나 화나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돼. 오늘 같은 광장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찬스. 어떤 것 같아요? 이게 바라는 게 표현을 많이 해달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고
자세하게 해달라는 거여서 그게 잘 안 돼. 아,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뭐 옷 어울려 이런 거 말고 어 파스텔톤이니까 되게 어 자기야 이런 민트는 보통 여자들이 안 어울리는 거거든. 근데 자기는 이 민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되게 프레시해 보여.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큰 건 아닌데. 그렇잖아요.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거지. 막 엄청나게 비싼 걸 사달라는 건 아니잖아요. 어. 차라리 비싼 걸 사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? 지금 목말 목 졸라 뒤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부모님이 해주시 서로에게 해주는 걸 봤어요? 아니면 부모님이 해주셨어요? 우리 여성분 어때요? 항상 뭐 이래 이래 해서 오늘 뭐 너무 좋다,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. 아버지가 엄마한테요? 아니면 아버지가 딸한테? 두 분 다 저한테도 그렇고 모든 서로 다. 아, 집안이. 근데 남자친구는 좋은데 이유가 뭐가 있어? 좋다 어. 이게 다거든요. 아 그래서. 그렇구나. 어울려? 어, 나 옷 어울려? 그러면? 어 어울려. 어울려. 시마이. 제가 1년 있다가 오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고 누구랑 오실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. 지금 오늘 오신 여성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. 저는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예쁘게 말해주시고 디테일하게 칭찬해주시고 인정해주셨어요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여러분 교도소도 여기보단 많이 나옵니다.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어, 우리 저기 녹색 옷 입으신 분 옆에 있는 여성분한테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주실래요? 네. 네. 예, 저 지금 이상한 소리 내는 분이요.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? 엄마예요. 엄마하고. 아, 엄마가 그 사랑을 주셨어요? 아빠가 주셨어요? 둘 다. 둘 다. 엄마, 아빠 사이도 좀 어떠셨어요? 좋은 엄마,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 사이도 좋았고 그리고 엄마, 아빠가 우리 따님한테 그 사랑을 준 거네요. 아, 우리 여성분은 지금 싱글이세요? 결혼하셨어요? 아, 결혼했어요. 결혼했어요? 그게 우리 여성분의 결혼에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던가요? 아,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그 사랑을 원하는 거죠? 그 언어를? 네. 연애할 때도? 결혼하고 나서도? 그러면 남편분이랑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? 10년 정도? 그러면 남편은 10년째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느낌으로 해줘요? 어때요? 해주고 있어요. 아 정말 그 남편분은 지금 뒤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막 어디 가서 숨 지가 막 쉬고 막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분도 그 좋은 언어를 받았거나. 남편은 어떤 것 같아요? 연애할 때랑 똑같이 그렇게 해줘요? 네. 그걸 힘들어하진 않고. 아 근데 서로가 응. 다 완전 다른데 어. 그걸 약간 이제 오래 만나면서 그러니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. 세뇌? 능력하는 거. 이제. 세뇌요? 네. 너무 지 중심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도 아니고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. 세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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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뇌가 된 거. 세뇌가 된 거 같아요? 어, 그게 무슨 뜻이에요, 세뇌라는 게? 이렇게 이쁜 말을 해라, 이런 걸로?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. 걸 원하는데 어. 해줘라. 어. 그러니까 나는 A를 원하니까 넌 A를 해. 어. 그러니까 지속되니까 어. 안 맞아도 어. 아, 얘는 B 대신 A를 좋아하니까 A를 어. 하기만 하면 좋아해. 아. 가 되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. 제가 그 남편분하고 삼자 통화를 제가 그 회의하는 거 그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어 우리 하얀 옷 입으신 여성분한테 마이크 한 번만 건네주십시오.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편안하셨는데요. 어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았어요. 하... 제 위로다가 네 명이 죽고 손주가 네 명 죽고 제가 태어나니까 아, 그 사랑을 다 저한테 주시니까 아.
지금까지도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내 말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. 어머니 따르는 게 아니고요. 지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좀 세상을 조금 이해하시는 네,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.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. 내가 힘들어요. 그 사랑을 받고 온 내가 과연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왜냐면, 지금도 자손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속으로 사랑만 해야지 겉으로 드러내는 사랑은 별로 사랑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것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내 위로 네 명이 먼저 죽고 나서 이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막 금이야 오기야 해서 이 손녀를 그렇게 했겠어요.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보니 나도 당연히 내 주변 사람한테 그 사랑과 그 디테일과 그 정도 내가 대단하게 엄청 막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. 그냥 그런 좀 다양하고 예쁜 말, 사랑을 주는 말 그거를 원하는데 그게 마냥 좋은 거는? 아니에요. 아 그래요. 어머니 남편분께서에게도 그 사랑을 좀 은연중에 원하셨습니까?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그랬죠. 아이들도 힘들었겠죠. 저 때문에. 아닙니다.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.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만큼은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힘든데. 오케이.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. 근데 어머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거의 못하거든요. 사람들이.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억울해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힘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해?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99%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도 내 주변인이 힘들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나도 힘들었던 게 있어. 너무 감사해요.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. 내가 받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싶어하는 대상을 만나면 너무 행운.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남자친구하고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. 오빠 난 이거 못 맞춰줘. 난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았던 사랑이나 그 톤 앤 매너는 받아야 돼. 이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일순이야. 그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죠. 우리 여성분이. 아주 중요한 일순이에요 아니면은 마이너.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내가 더 본질 있게 있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오케이,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남자, 여자와 인생의 문제는 상황과 관계의 문제인 게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관점.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.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해. 나는 다른 거는 조금 후순이어도 괜찮아. 근데 다양하게 항상 좀 인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반응해줬으면 좋겠어. 뭐 차는 그렇게 좋은 거 타지 않아도 돼. 차는 뭐 벤틀리? 그 정도만 이렇게 소소하게 타더라도 나 진짜 롤스로이스 바라면 내가 나쁜 여자야. 나 람보르기니 바라면 내가 진짜 나쁜 여자. 그건 인정. 오케바리, 다금바리.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남자친구랑 얘기를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렇게 나눈 시간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남자친구도 알았잖아요. 여자친구가 무엇을 자기의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남자친구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너무 좋은 날이네요. 예? 여러분이 웃으면 제가 뭐가 돼요? 너무 좋은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내 신발 사이즈를 알아야 신발을 사죠. 좋은 가게에서 산다고 내 사이즈 안 사면 얼마나 불편해요. 안 맞는 신발 결국 버려요. 안 사게 돼요. 안 신게 돼요. 아무리 브랜드 좋고 아무리 소재가 좋으면 뭐예요. 내 발에 안 맞는데.
그러면 이 신발이 나쁜 신발이에요? 아니잖아요. 내가 내 사이즈를 모른 거예요. 그러니까 구두 신어서 이렇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중요한 때만 신고 얼른 딱 버려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딱 보면 콘서트에 와서 보면 예쁜 옷을 보통 입고 와요. 근데 이제 신발 불편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구두 이렇게 벗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. 예, 네, 나중에 또 열도 나니까 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도 주물르고 막 이런 것도 하고. 네? 결국 신발 안 맞으면 안 신게 되잖아요. 남녀 관계는 신발인데 편해야 오래 신죠. 안만 예뻐도 불편한 신발, 뒤에가 까지는 신발은 안 신게 된다. 그러니 남자친구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.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빠, 나는 이런 사람인 게 확실히 오늘 알았어. 내가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나는 그게 중요해.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자도 그래? 나는 그런 가정에서 안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 언어를 모르는 거야, 잘. 그 언어를.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언어가 없는 거예요. 그래, 그럼 내가 이걸, 이 여자가 내가 좋으니까 정말 영어 공부하는 마음으로, 한국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지. 안 그러면 자꾸 기랬어요? 기랬어요? 이렇게, 아, 그게 뭐 기르나? 어? 이래 될 수 있으니까, 오케이. 남자친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. 그것은 두 분의 소중한 공간으로. 네. 감사합니다. 귀한 얘기를.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늘 한계가 있잖아요. 제가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디테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. 뭐 GDP가 더 올라가고 당연히 좋지만 그런 게 조금 더디간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분들께서 받으신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고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, 사실은 그런 집이 명문가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. 네. 또 그런 집에서 자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평생에 좋은 일이에요. 근데 그게 의도치 않게 내가 성장해서 내 주변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독특한 관계를 낳을 수는 있다.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려면 언어도 필요하지만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결국 사랑도 내면의 건강함과 내면의 힘이 있는 자들이 좀 더 잘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. 그러니 만약 지금 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 대상을 찾아서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내면이 좀 균형 잡힌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괜찮은 사람과의 교제를 준비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.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.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.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.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?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? 남편이 왔는데 막 우후! 우후!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. 우리의 미션의식,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.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.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